자, 여기는 제가 계약을 했고요. 계약을 했고 이사는 이번 주 목요일 날 들어옵니다. 전세로 계약했고요. 계약된 집을 자꾸 제가 전세를 찍는 이유를 매번 영상에 올려놓는데, 전셋집은 제가 유튜브에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세입자들이 대부분 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셋집을 영상을 미리 올리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계약한 집을 대상으로 이 정도면은 상위, 제가 아는 집 중에서는 제일 좋습니다. 일단 가격은 전세 8천으로 계약했고요. 대출됩니다. 대출되는 지상층 전세 8천 중에서 제가 아는 집 중에서 가장 좋습니다. 1년에 한번 정도? 한번 나올까 말까? 합니다. 3m 조금 넘고, 그리고 저 벽까지는 3m 50입니다. 그래서 사실 이 집은 1억이어도 나갔을 거고요. 1억 2천이어도 나갔을 거예요. 근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그냥 굳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리시질 않아서 8천으로 계약을 했습니다. 8천으로 계약을 했고, 이제 요거 보고 저한테 또 요런 방도 찾아달라 하면은 어려워요. 근데 만약에 8천으로 2호선 도보 10분 언덕 없고 평지로 이런 걸 봤다 하면 그냥 주저앉기 하십시오. 여기 계약했던 분도 저랑 원래 다른 방, 예약을 하고 오셔가지고 이 방은 못 보고 다른 방들을 많이 보다가 또 다른 부동산에서도 또 방을 보고 계셨어요.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헤어지고 나서 이제 한 하루 이틀인가 며칠 있다가 요 방에 갑자기 주인이 나온다고 연락이 와서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. 바로 전화를 드려서, 화장실 창문 있네요. 바로 전화를 드려서 한 시간 만에인가 만났어요. 마침 요분도 저 신대방역 근처에서 방을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빨리 오라고 해가지고 바로 계약을 해서 방 나오자마자 한 시간? 한 시간도 안 돼서 계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 문의를 주고 전세 대출은 좋은 방 있나요? 뭐 지금 어떤 방 있나요?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. 지금 있어도 손님이 왔을 때 이미 계약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는 한 시간? 하루면 계약이 됩니다. 대출되는 거. 그렇기 때문에 방문 했을 때에 운에 맡겨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를 또 구해달라 하면은 저는 자신이 없고요. 보통 한 전세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요즘은 집 자체가 없습니다. 뭐 9천, 이게 8천이면 9천이면 이런 방 구하나? 1억이면 되겠지?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. 없어요. 자체가 없어서 그게 문제입니다. 그래서 일단 8천으로 일단 아주 좋은 가격에 계약을 했고, 아무튼 불리형입니다. 그래서 요거는 또 나중에 요건 물이 다른 방이 또 나오면 나올 때를 대비해서 찍습니다. 채광은 막 아예 어둡거나 그렇다고 채광이 아주 좋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지상층이 이 정도 가격이면 아주 좋습니다. 위치도 신대방역에서 한 5분? 6분? 그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. 여기까지.